번째 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공주시 통합물관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제정된 물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본격적인 통합물관리 사업 구축에 나설 전망입니다. 공주시가 여성친화도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내용과 세부 과제 살펴봅니다. 지난달 성황리에 마무리된 2020 겨울공주 군방축제에 대한 최종 평가 및 성과보고회가 지난 13일에 열렸습니다. 공주시의 숙원사업이었던 공주문화재단 설립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공주시 계룡회가 2월을 맞아 정례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2020년에 새롭게 바뀌는 공주시 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제64회 정례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현황 및 추진을 주요 골자로 한 시정 브리핑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셋째 주 신바람 공주 뉴스입니다. 해가 바뀐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고 느끼는데 이럴수록 신바람 공주 뉴스, 유용한 소식들로 시민 여러분의 삶을 채우겠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2019년 공주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통합물관리 비전 수립에 나선 바 있습니다. 올해 관련 조례가 발효됨에 따라 공주시는 통합물관리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통합물관리위원회는 공주시 통합물관리 기본조례 규정에 따라 수자원과 물생태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풍수해 등을 효율적으로 대처함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시청 집현실에서 공주시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 공주시 통합물관리위원회 위원 20명을 위촉하고 제1차 정기회의를 열어 물관리 세부 실천 계획 및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공주시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방향 추진 경위를 보고하고 위촉된 위원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시간을 시작으로 공주시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및 종합검토 의견을 공유하며 회의를 마쳤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본격 출범 전 읍면동 설명회와 계층별 심층 인터뷰 등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공주시는 이를 물관리 실천에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는 건 여성의 안전 또는 사회적 기본권을 지역정책에 잘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일 텐데요. 공주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이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을 본격화합니다. 공주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기관 및 시민참여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친화도시 정책간담회를 지난 10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5개년 사업계획 설명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타시군의 특화사업 우수사례 공유 등 성공적인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추진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공주시는 여성가족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지역 맞춤형 창업지원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 달성을 위한 13개 세부사업과제를 올해부터 5년에 걸쳐 추진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지원 사업도 올해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틀간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화제가 됐던 2020 겨울공주 군밤축제. 많은 관광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각종 언론과 지역 관계자들로부터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받았습니다. 공주시 군밤축제 최종평가 보고회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주시는 지역 주민, 밤농가, 축제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 공주 군밤축제 최종평가 보고회를 열고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고회에 따르면 공주 군밤축제를 방문한 총 관람객 수는 7만 3,900여 명으로 작년 대비 12.8%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작년 대비의 축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다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군밤축제는 대형 화로 체험, 군밤 놀이터, VR 체험 등 자체 우수 특산품인 알밤을 활용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만족감과 행복을 선사함과 동시에 알밤 직거리 장터와 알밤 한우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습니다. 공주시는 이번 군밤축제를 통해 공주시의 대표 특산물인 알밤을 널리 홍보하는 계기가 되어 기쁘다며 새로운 행사 진행 방안 등을 활용해 2021년에도 성공적인 축제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주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공주시의 각종 문화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공주시의 발전을 이끌 중요한 구심점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주시 문화재단 출범 준비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관련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단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공주시가 지난 11일 공주문화재단 설립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김정섭 시장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위촉식 수여, 재단 추진 상황 보고 및 의견 나눔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공주시에는 많은 예술단체가 활동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도 개최되고 있지만 문화예술인들이 더 활발히 도약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과 조성이 부족한 상태라며 이번 문화재단 출범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의 자립과 문화예술정책의 비전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각 기관과 단체 간의 화합은 원활한 시정 업무에 큰 도움이 되죠. 공주시 대표 소통 단체 모임 계룡회가 2월 정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는 우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대책 및 조치 사항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공익직불제 시행 안내, SNS 실시간 소통 민원 창구 운영 안내, 이달의 공주 역사 인물 안내 등 시정 홍보 현안 및 2020년을 맞아 새롭게 달라지는 공주시 제도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룡회 회원들은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친목뿐 아니라 공주시 발전을 위한 정보 교환 및 협력에 힘쓸 예정입니다. 한편 충남교통연수원장을 포함 총 6명이 이번 계룡회 신규 회원 인사로 등재됐습니다. 제64차 정례 브리핑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일 열린 제64차 정례 브리핑에서는 2020년 달라진 새 시책 구상들이 보고됐습니다. 우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주시의 대비 현황과 감염병 예방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기조로 나선 김대식 공주보건소장은 현재 공주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접촉자 및 확진자 발생은 없으며 이에 예방관리 대책을 더 강구해 시민 건강보호체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올해 10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3.1운동에 대한 숨은 독립운동 영웅찾기 사업에 대한 결과와 향후 계획들이 발표됐습니다. 특히 공주시는 올해 독립유공자의 발굴 포상을 확대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기념사업을 늘릴 방침입니다. 충청남도 남부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를 모집합니다. 금강 노인복지센터에서 주간보호 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삼성콘크리트에서 격리회계사무원을 모집합니다. 녹차는 카페인이 함유된 대표적인 식품이라 알려져 있지만 매우 좋은 성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카테킨과 태아닌 성분인데요. 카테킨은 항바이러스 효능이 뛰어나고 태아닌 성분은 면역세포의 방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 두 성분이 독감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버드 연구진이 밝혔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와 걱정되는 마음을 따뜻한 녹차와 함께 진정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신바람 공주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